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 수첩입니다. 지난 1월 27일 친일파는 살아있다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된 후 많은 시청자들께서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시퍼렇게 살아있는 역사의식을 확인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한 번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는 요구도 많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친일파는 살아있다 제2부. 오늘은 마땅히 청산해야 할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왜 청산이 안 되는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히노마루 앞에 선 발라의 이승현 씨. 제작 동기는 사뭇 비장했습니다. 굳이 종군위안부나 그런 무거운 주제를 택하지 않아도 상업적으로 가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더 상업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접근했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의 어떤 상처를 건드리는 일도 될 수 있지만 다른 의미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첫째였습니다. 그러나 누드 동영상을 유료로 서비스하고 누드 화보집까지 내겠다는 발표에서 그 장사 속이 드러났습니다. 정신대 피해자들은 자신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당한 거지. 우리가 무슨 뭐 문제 뭐 옷 벗고 뭐 저기 하고 뭐 그런 짓을 한 거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한 게 아니거든요. 당한 거지. 그런데 자기가 그 알지 못하고 그런 흉내로 내고 제가 돈 벌라고 하는 거지. 그 결국은 제가 돈 벌라고 한 거지. 거기 그렇지 않아요? 할머니를 이용해갖고 돈 좀 벌어보자는 거지. 정신대 피해자 황금주 할머니는 법원에 인터넷 서비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여자가 옷을 벗고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원통해서. 제작사는 정신대 피해 여성이 일본 기생인 게이샤로 살아간다는 내용의 2탄과 3탄까지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그대로 조명하려고 그냥 노력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누가 되려고 그런 삶을 조명한 게 아니라요. 그분들의 삶을 정확히 알고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서도 볼 수 있게 우리 한국 지금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조만간 잊혀질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롯데토와 이승현 씨는 지금 하고 있는 건 당장 집어치우고 관련자분들에게 공탁을 하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거기 도대체.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국민적인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네티즌들이 폭풍처럼 들고 일어났습니다. 한 반대 사이트는 개설된 지 하루 만에 회원 수가 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결국 제작사는 사죄의 의미로 삭발을 하고 정신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잘 몰라서 한 거예요. 좀 한 명 좀 얘기해줘. 한 명 더 와봐 저. 우리는 그렇게 당하고 뭐 듣겠어요. 할머니들 나쁜 모습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사과 알려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 세계적으로 우리가 사과 안 했다. 세계적으로. 찍은 너 영상 사진 찍은 거 있지요? 네? 그거 전부 다 가져와서 여기 태운 거. 여기 와서 다 보여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또 와. 그러나 제작사는 누드 동영상을 배포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강간당해서 까무라치고 하룻밤에 수십 명씩에게 성노리개로 이용당하고 이런 모습하고 이승현 씨가 그 누드 모델을 해서 사람들에게 가까이에서 휴대폰에서 동영상에서 보는 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연상하겠어요. 오히려 할머니들의 고통이 희롱당하고 가볍게 취급당하고 아, 뭐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아 이거 성인 영화 같은 거구나.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그로 인한 도덕성의 마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극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가장 큰 폐단은 가치관의 혼란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인물에 대한 평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화여대 김알란 초대 총장에 대한 평가입니다. 너무나 넓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주셨고 후배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인가를 몸으로 가르치신 분이에요. 이것만 가지고도 상을 제정을 이유는 충분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성 박사 제1호인 김 씨는 한국 여성교육과 여성운동의 개척자로 추앙받아 왔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김활란에 대해서 그냥 익숙하게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다 보면 길거리에 동상 있고 가다 보면 사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있었죠. 그러다 보니 그냥 김활란 여사가 우리 그 이화여대 총장으로서 되게 큰 인물이었구나 이 정도로. 그러나 김 씨에게는 여성 중 친일 반민족 행위자 제1호라는 평가가 뒤따르기도 합니다. 30년대 중반부터 웬만한 친일 단체에는 대부분 가입해 글과 광연을 통해 일제를 찬양하고 협력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또 조선의 여성들이나 또는 그 이 청년들에게 천황의 군인이 돼서 나가서 싸우다 죽으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근대 여성 교육의 선구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한다면 그건 제국주의 침략 전쟁의 선전 도구로서 또는 자기가 앞장서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건 대단히 큰 잘못이죠. 그런데 여성 교육만 이야기하고 그 뒤에 역사는 빼버렸단 말입니다. 김 씨의 후진들은 이 같은 행동들이 학교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한 인간의 그 고뇌하는 모습을 너무나 눈앞에 보는 것 같고 오죽했으면 그러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김활란 선생님이 됐든 인천 선생님이 됐든 아니면 뭐 시를 썼던 서정주 선생님이 됐든 이분들이 마음속에서 양심 속에서도 나라를 다 버렸겠느냐. 신사참배에 불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제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교된 학교는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강요된 행위로 보기에는 그 주장이 너무나 열렬했습니다. 왜 조선 여성들은 눈물을 흘리느냐. 우리도 일본 여성처럼 그렇게 웃으면서 자식들을 보내자.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이건 모종에 대한 훼손입니다. 저는 이렇게 묻는 겁니다. 마지못해 강요해서 글을 쓰다가 하면 결코 그런 내용이 나올 수가 없죠. 해방된 이후에도 이화여대 총장과 대한민국 공보처장을 역임하며 승승장구했던 김 씨. 문제는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후진들은 김 씨가 안질에 걸렸을 때 당시 친일 행각을 참회하는 내용이 자서전에 있다고 반박합니다. 내가 우리 귀한 자식들을 전쟁터로 가라고 얘기한 그거에 대한 네, 버리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눈이 멀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거가 더 무엇을 더 회개를 필요로 하겠어요. 이 생전에 아마 선생님께서는 김활란 선생님께서는 어떤 자리가 있을 적에 여러 차례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이 자서전이라는 것은 공인된 이 책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인정함으로써 아마 공적으로도 인정은 했다고 생각되는데 내가 이걸 일제시기 친일 때 벌을 받았다 안지에 걸렸다고 얘기하자면 우리는 이분 뺏어서 독립 만에 3일 오는데 이분 뺏어서 대한독립 만세 불렀다 그걸 독립운동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한국의 존경받는 원로다 지지할 때는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과 공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 눈병이 이게 죄 삭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개인적인 고뇌로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게다가 이화여대는 98년 김활란상을 제정해 김 씨를 대대적으로 기념하려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한번 실수라면 실수라고 할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그 70년 동안의 선생님의 업적을 다 매도하는 거는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 당시에 그 지식인들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 그리고 한계라는 부분들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세요. 우리에게도 만약에 그런 상황에 닥친다면 그렇게 유약하고 나약한 지식인으로 남기를 바라시는 것인지. 이화여대의 시도가 여론의 반대로 무산되자 여성단체협의회가 그 사업을 이어받았습니다. 이른바 김활란 여성 지도자상을 제정해 4년째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당신들이 암만 그래도 이분을 친일파로 볼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 이제 대내 창시자요. 계속 4대를 회장을 했으니까 하겠다 우였어요. 막 그냥 반대하고 뭐 그랬는데 좋다 반대하라 데모해라. 그분들의 업적은 업적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이들이 어떤 기회에 네. 그렇게 차출이 된다고요. 그 당시 일제하에 네. 그렇게 공부하고 사회 지도자니까요. 끌어낸 네. 거예요.
이들은 친일 인명사전 편찬과 특별법 제정 등 친일 청산을 위한 일련의 움직임에도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참 우리 선생님을 가지고 정말 너희들이 뭘 안다고 저러냐. 몇십 년이 지난 지금 그걸 다시 일깨워서 다시 그 현실화시켜서 뭐 그냥 감정 참 나는 그거는 반대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저는 반대를 할 겁니다. 네, 이 당사자들의 친일 행각도 문제지만 그것이 왜 문제인지를 모르는 주변 사람들의 인식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동희 씨 지금 아실만한 분들이 이렇게 지금 친일 행적의 증거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부인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될 경우 정통성을 잃는 것과 동시에 현재의 명성과 지위를 잃을 것이라는 위기감에 진실 규명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 국회에서 지금 이 진상규명특별법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16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특별법은 여전히 국회 법사위에 보관돼 있습니다. 법안을 본회의에 넘기지 않는 이유를 취재해봤습니다. 저물어가는 16대 국회. 의원들은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을 둘러싼 청문회에 남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상정돼 있는 법사위 회의실은 이날 역시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올린다고 그래서 어제 알아봤더니 다시 그 청문회 왔기 때문에 일정이 바쁘고 그래서 오늘 못 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일 때문에 진짜 할 일들을 안 하는 거죠. 진상규명 특별법이 발의된 것은 지난해 8월. 국회의원 과반수가 넘는 154명이 서명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이 법은 석 달 동안 상임위조차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그 친일 문제를 진상 규명하는 게 실은 그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만들어놔서 올려놨더니 서로 자기네 상임위원회에서는 받지 않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부터 법사위 심의가 시작됐지만 회피하는 분위기는 여전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이 법을 우리가 제정을 해서 전민족 정의를 되살릴 것인지 아닌지 입법 정책적으로 좀 검토해보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날 심의하면서 이게 심의할 때 내가 갖고 있던 자료인데 11번부터 25번까지 24, 25번 아예 빼버렸고. 글쎄, 근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이게 이렇게 가는 건지. 나는 이해를 못하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게 내가 답답하지요. 그러면 난 이걸 왜 빼는지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수긍하지 않는 사람한테 지금 물어보시면 저도 그 이유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수정이 집중된 것은 이 법의 제2조. 어떤 행위를 친일 반민족 행위로 볼 것인가, 그 대상은 누구까지 적용할 것인가를 규정한 25개 항이었습니다. 1항에서 이제 그 9항까지는 상당히 수정을 해서 법체계에 맞게 고쳤고요. 1항에서 9항까지는? 예, 9항까지는. 10항에서 25항까지는 그 카테고리 자체가, 너무 위험한 카테고리들이다. 1항에서 9항은 을사조약 조인 등 국권을 판 행위나 조선총독부의 고위관리로 활동한 행위로 적용 대상은 이완용을 포함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공인된 인물 몇몇에 불과합니다. 제10항 원안은 일본군의 장교 또는 하사관을 지낸 자를 친일 행위자로 봤으나 하사관은 빼는 것으로 수정됐습니다. 이 경우 김창룡 등 일본군 하사관 출신들은 면죄부를 얻게 됩니다. 제11항의 경우는 학병, 징용, 공출 등을 권유하거나 강요한 행위를 친일 행위자로 봤으나 수정안에서는 권유자는 빠지고 폭행, 협박 등의 방법으로 강요한 행위로 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면석이나 주재소 순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라고 선전하고 권유했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이 행위에서 빠지고 따라서 그 자신들의 친일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완전히 면제받는 거 마찬가지죠. 결국 여성계, 교육계, 언론계, 문화계 등 각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친일 반민족 행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거물급 인사들은 면제부를 받게 되고 그 아래 하급 관리들만 친일 행위자로 규정받는 모순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창씨 개명과 신사 참배를 주창하거나 권유한 행위는 친일 반민족 행위 대상에서 아예 삭제되었습니다.
정식 개명은 안 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일제시대. 그런데 이거 자체를 또 문제로 삼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을 불명예로 끌어갈 위험성이 있다. 법 내용 자체를 오독하셨거나 혹은 곡해 왜곡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일제에 협력하고 혹은 우리의 그 독립운동 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저지한 그런 구체적인 행위를 한 것을 그 친일 반민족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조사자라는 것이지. 제15항의 경우는 언론, 학교, 예술 등에서 일제 통치를 찬양하고 협력한 행위를 친일 행위로 규정했으나 수정안은 적극 협력한 행위로 한정되었습니다. 적극을 갖다 어디까지 적극이라 할 거냐? 이거는 이제 논란이 될 수 있죠. 자기는 그냥 소극적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죠. 하면 뭐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이런 게 해당돼 갖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학계나 언론계 문학계 이런 걸 빼시는 건 아닌가요? 현실적인 힘 때문에? 아니 뭐 구태 뭐 어디를 특정한다기보다는 일반론적으로 그러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이죠. 조선사 편수회를 통해 역사를 왜곡한 행위, 일본 정부 혹은 조선 총독부로부터 훈장을 받아 일제하에 귀족이 된 인사들도 친일 대상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 유형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 돼가지고 선량한 국민을 그 무수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너무 애매하다. 누구나 걸면 걸리게 돼 있다. 우리가 상정하는 친일파로 분류될 수도 있다 하는 사람들이 7천 명 안팎일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 국민의 친일 의혹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이리저리 빠져나갈 구멍을 터준 데 이어 조사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였습니다. 심의를 지켜보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표정이 어두워 보입니다. 결국 조사 과정을 통해서 아, 저 집안은 일제 때 뭐 한 집이라는 게 또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후손들이 겪는 그 고통, 또 반목, 갈등은 대단할 것이다 라는 염려가 듭니다. 정말 우리가 뒤에서 보기엔 아주 황당하고 희한할 만큼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할 수가 있을까? 저 사람들이 친일파 후손은 아닐 텐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아주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 그때 친일 안 사람은 어딨냐? 다 친일했는데 지금 이래가지고 어쩌자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마저도 사소한 시비만 생겨도 자리를 박차는 바람에 심사조차 거부할까 전전긍긍해야 했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승리 그러려고 있어. 자 이러시면 이러시면 이거 심의 못합니다. 그럼 아닙니다 위원장님. 네. 아니에요. 심의 안 해. 아이고 아닙니다. 자 박차. 아 위원장님. 이러시고 땡깡 아니죠 위원장님. 위원장님. 못해. 기가 막히더라고요. 뭐 거기 이제 얘기 한마디만 하면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이야. 아, 그 뒤에 있는 사람 떠들고 시끄러워서 못하겠다고 일어나 나갈 판이니까 말 한마디 못하고 뒤에서. 갑자기 참여정부나 정부 여당 여당이 서로 협의해서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결국 시민은 파행을 거듭했고 법 조항이 문제가 아니라 법 제정 자체가 싫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좀 지금 뭐 분열상이 많지 않습니까? 지역 간 대립 말이죠. 여기다가 또다시 일제 때 이거 문제 가지고 사회가 또 이렇게 서로 반목하고 갈등 빚으면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처벌도 아니고 규명인데도 그렇습니다. 아니 규명이 아 처벌 누구를 하겠습니까? 다 죽었는데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다 죽었잖아 지금. 그 후손들이 이번 상처를 생각해야지. 이미 그 사람도 다 죽고 없는데 그것도 들춰내가지고 매주할 꼬주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냐. 우여곡절 끝에 잠정 합의안이 도출되었으나 법사위는 이를 본회의에 넘기지 않고 원안 그대로 과거사 특위에 반려했습니다. 반려 이유의 핵심은 국가기관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진상규명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역사학계에 맡기자는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예산 보조를 해서 그냥 그 민간 분야에 맡기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규명법이 아니라. 그렇죠. 그때요 뭐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국가가 이 사람은 친일 분자다 이렇게 딱 규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 문제를
역사학계나 시민단체한테 맡기자 하는 무책임한 말이 나왔는데 어떻게 반민족, 나라를 팔아먹은 문제를 국가가, 독립국가가 제대로 규정을 못합니까? 국회의원들이 석연찮은 망설임에 법안 심의를 지켜보던 독립운동 유관단체 회원들은 진작부터 그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해왔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장님도 그 선친이 독립운동을 해서 유족이랍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 법을 좀 더 그 잘 다듬어서 오늘 아침에 얘기를 들은 건데 나도 독립유공자 후손이다. 그러니까 더 잘할 거다 그러고 그래서 지금 그분이 어느 분의 후손인지 제가 좀 오늘 알아보려고 지금 그럽니다. 특별법을 심의한 법사위 제2심의 소위원회 회원은 5명. 그중 한 명인 최현희 의원의 지역구를 가봤습니다. 그 할아버지 시대에는 그때 시대에는 아주 이런 집안이지요. 이 최면정덕이라 하죠. 참 잘 살았다고. 그런 게 야, 이 막내가 참 국회에 못 나왔다고. 강원도로 말하자면 도지사 한 가지죠. 이 지역에서는 천관이죠. 뭐. 최 의원의 부친이 면장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직 기간은 언제였던 것일까? 오늘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역대 1662년부터 나온 책들을 쭉 해서 요약해 정리해놓은 게 삼척군지인데 최 의원의 부친은 일제시대인 1920년부터 27년까지 면장을 역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면장님은 다 친일파라.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됐어요. 그 대성 바지들이 있다고 성이 다 성이 대 아주 그 수가 많은 그 중에서 노인네들이 다섯 분 있었나 봐요. 너도 나도 안 하실라 하니까 그러면 나이 순대로 다섯 분들이 그럼 돌아가면서 하자 그래서 다섯 분들이 연령 순대로 했더구만요. 그것도 자료를 내가 입수하고 있어요. 서류를 좀 볼 수 있나요? 너무 예. 면담 서류 아니 우리 방에 정리해 놨는데 팩스를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아니 그거는 보낼 사안이 아니고 물론 일제시대에 면장을 했다고 다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당시 행적을 찾아봤습니다. 5.16 나니까 이제 행정관서 한 대가지고 옛날 뜬 그 공문서를 거의 다 소각해버렸어. 은밀히 된 그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그분인가요?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미묘하죠. 왜냐하면 지금 무슨 나라 일제 청산 안 되고 있듯이 지역에서도 특히 지역에 어떤 혈연적 지연 유대가 굉장히 강한 지역에서는 섣불리 누가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심의를 담당했던 제2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용균 의원의 지역구에도 가보았습니다. 김 의원의 부친도 일제시대 면장을 역임했습니다. 면사무소 벽에는 역대 면장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 중에는 김 의원의 부친 김명수 면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당시 김 면장은 어떤 일을 수행했던 것일까? 자기 그분들이 뭐 행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민족 사회 그 암울한 시기에 밥 세 끼 먹기도 힘든 그 상황에서 일본 사람들의 그 참 공출이라든지 뭐 이런 걸 뭘 참 해가지고 다 뺏어갈 때 아닙니까? 징용 가고 할 때. 최대한 그 면민들을 보호를 하고 하면서 그분이 그분들이 그 영농 활동을 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걸 최대한 보호하는 데 노력을 했다. 일제시대 면장은 지역 유지 중 군수가 임명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후보로 올랐던 것일까? 한 면장의 이력서입니다. 경찰서 순서와 면서기를 거쳐 면장에 임명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경제적 성장 또는 일제와의 그 밀착도 등을 이용해서 면장에 취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인식은 면장에 식견이 높은 사람,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 또 정치력이 강한 사람 뭐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수준에서 얘기하면 면장은 실무 영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친일 협력 세력이었다. 조선 총독부 관보에는 면장의 임명에서 지위와 역할까지 상세하고 정확하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단순한 마을 유지의 명예직이 아니었습니다. 창씨개명을 당시의 민중들에게 강요했다든지 또는 징병징용에
면장이 나서서 사람을 동원했다든지 자기 의사와 관계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친일 행위가 아니라고 얘기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김 면장의 재임 기간은 1935년에서 해방 직후까지 특히 일제의 수탈이 정점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일제 말기의 경우에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그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말기에 예, 그렇죠. 수탈에 수탈을 막 할 때 실제로 동료하고 앞에서 나서 갖고 10년 했다 그럼. 10년 했다 그러면은 글쎄 말기에 35에서 45. 어유, 그러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죠. 예. 그때 말기에 했다 그러면 특히 더 문제가 됩니다. 조선 총독부가 발간한 직원록에는 김 면장의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김 위원에게 부친의 행적을 물어봤습니다. 능력이 있어야죠, 우선. 뭐 적적극적 협력을 떠나서 이 사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고. 일제시대 때는 협력이 곧 능력 아닙니까? 협력하고 관계없습니다. 그 능력입니다. 그냥 행정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어느 면보다도 아주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가보시면 농지라든지 기타 사방공사라든지 아주 착실히 내 강토 내 땅을 어쨌든 갖고자 하는 차원에서 헌신했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시대 상황과는 무관하게 면장으로서 공명정대하게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이 그렇게 무슨 뭐 개인의 어떤 명리 때문에 국사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집안은 신라 때 그 왕족의 후예 아닙니까? 2000년 가계를 가지고 있는 집안인데 이 한반도를 지키고 이 나라의 독립을 일본 사람들과 중국 사람으로부터 지키고 하는데 2000년 이상을 기여해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특별법 발려는 동료 의원들에게조차 비판을 받았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이것을 발려할 정도의 역사의식을 가졌다 하는 데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실망했고 어떻게 보면 공개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뢰진 척하고 두려운 나머지 무슨 법에 지금 이 법을 갖고 자기에 관련되거나 혹은 주변에 있던 모든 것들이 친일로 몰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법에서 뭘 빼면 친일로 몰리고 안 몰리고 이렇게 착각한 데서 문제가 기발됐다고 본연을 주장하는 겁니다. 과거사 특위는 법사위에서 수정한 내용을 전부 수용해 다시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이번에 이제 다시 이제 법사위로 넘겼는데 법사위에서 그것을 다시 반려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야말로 명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 법사위의 역할은 이 법을 심의해 본회의에 넘기는 것으로 마감됩니다. 그러나 특별법의 법사위 통과 전망은 여전히 어두워 보였습니다. 이 총선전에 가능하냐 하는 문제를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총선 관리에서 이상한 조짐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 과거사 특위에서 돌아온 지가 지금 며칠 됐는데 벌써 오늘 이 시간에도 법사위는 열려 있는데 이 법안은 상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그게? 이 법안 처리에 대해서 미온적인 거지요.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으로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됩니다. 네,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모르지 아니할진데 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분명한 법사위 의원들 이 행태를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조준목 PD, 지금 법사위 의원들이 이 법안을 이런 식으로 미루는 속사정이 있습니까? 예, 의원 개인의 소신도 있고 바쁘기도 하겠지만 정치적 배경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비난 여론도 있지만 법안 통과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힘 또한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2년 전 민족 정기를 세우기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 708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여성계 고환경, 김활란, 모윤수, 언론계 김성수, 방홍모, 장덕수. 앞서 광복회가 발표한 692명의 16명의 사회지도층 인사를 추가한 명단이었습니다. 이들은 해방 이후에도 여성계와 문화예술계, 언론계를 주도해온 인사들이었습니다. 광복회에서 이 16명 어떻게 보면은 가장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16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16명에 대해서는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있는데 가장 또 두려워했던 것이 광복회였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특히 논란이 됐던 건 언론사의 사주들이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전 사주 박문모 씨는 대표적인 친일 잡지인 조광을 창간했고 일제히 전쟁 지원 조직인 국민정신 총동원연맹의 발기인으로 그 스스로도 각종 기고와 강연을 통해 친일 반민족 행위를 선동한 혐의였습니다. 박문모 씨의 경우에는 사실은 친일을 해서도 상당히 좀 내놓은 편입니다. 뭐 적극적으로 전국 순회 강연도 다니고 나서서 앞장서서 뭐 이렇게 학병 권유문이라든지 또는 이런 연설들을 하고 쉽게 말하면 이제 거의 이제 드러내놓고 친일을 한 편이죠. 동아일보와 고려대학을 경영했던 김성수 씨. 민족 언론과 민족 교육을 이끈 민족의 지도자라는 명성에 가려 친일 행각이 은폐되어 왔습니다. 인천 김성수 선생에 대해서 친일 여부를 논하게 되는 오늘 이 현실 자체가 저는 대단히 참 당치하는 참 그 이런 세월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어쩌다가 이런 세월이 되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김성수 씨 또한 각종 기고문과 연설을 통해 학병 지원을 선동하는 등 친일 반민족 행위를 선동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뭐 학도병들을 좀 전쟁에 나가도록 선동한 거라든지 또는 당시에 뭐 국민총력 조선연맹 같은 게 친일 관변단체의 대단히 중요한 하나인지 인물로서 역할들을 하고 이게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조선인의 어떤 하나의 그 당시 대표적인 인물로서 거기에 협력한 것들이죠.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음에도 이들이 친일 행위는 공이 더 크다는 주장 속에 묻혀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업적을 남긴 지도자의 일생을 객관적 균형적으로 조명하지 않고 기업적인 문제만을 찾아내 이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경영했던 신문들도 경쟁적으로 친일, 반민족적인 기사를 쏟아냈지만 오히려 민족 언론을 자부하며 신문 발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제에 협력했다는 논리를 펴왔습니다. 과가 아닌데 자꾸 인정을 하라고 그러면 지금 말한 대로 동아일보사를 문을 닫거나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를 폐교하거나 하는 것이 옳으냐. 과거는 이랬다. 라고 보여준 다음에 거기에 무슨 어쩔 수 없는 상황 논리라든지 변명의 논리를 해야 이게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들한테 그게 어필이 되고 수용이 되는 거지 없었다 아니면 은폐하고서 그 다음 문제를 논하는 거는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심지어 정치권과 학계에서조차 언론이 가진 현실적인 힘 때문에 이들이 친일 행위를 거론하는 것이 금기로 여겨져 왔습니다. 조선일보랑 동아일보 사주 전 사주를 넣겠다고 합의를 가지고 넣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이름은 빼달라 하는 의원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참 야, 이게 힘이 이렇게 무섭구나 힘이, 현실적 힘이. 실제 사주들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 포함되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일제히 비난성 기사를 실었습니다. 방심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굳이 사안마다 뭐 이렇게 써하는 건 아닐 거고 그렇게 쓰지 않으면 그 조직 안에서 생존이 불가능하지요. 동아일보 내진 조선일보 하면은 민족지라는 상표 그 상품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당성의 근본적인 어떤 의미에서 부정 아닙니까? 그걸 하니까 그걸 못 참는 거죠. 친일 반민족 행위자 규정보다 더욱 힘든 것이 서훈 박탈이었습니다. 친일 행적에도 불구하고 김성수 씨는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았습니다. 인천 김성수의 건국훈장은 2등급입니다. 5등급 중에서. 유관순 열사가 받은 등급이 3등급인데요. 과연 인천 김성수의 독립운동 공적이 그만큼 혁혁합니까? 보훈처는 93년 김 씨 등 8명에 대한 서훈 취소를 검토했지만
사전에 검토 대상자 명단이 유출돼 보훈처장이 사과까지 했습니다. 단지 검토한 사실조차도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 종사자를 통해 가지고 아주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런 주문들은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출입 기자 통해서 한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 비참한 나라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당당하게 민족 반역자들에 대해서 민족 반역분자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관리라고 그러면은 책임 있는 정부라고 그러면은 그것을 당당하게 주장을 하고 설득을 해야지 사과를 한다는 게 참 부끄러운 일이죠. 친일 반민족 행위 전력자에게 대거 독립 유공자 서훈이 주어진 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시기 독립유공자 심사위원 중에는 친일 반민족 행위 혐의자도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끼리 그의 친일에 하면서 변절했던 사실은 감춰놓고 서로 알면서 뭐 3.15 때 만세부로 다 어린 시절에 또 젊은 시절에 근데 한때 독립운동 사실만 부각해서 그거 가지고 상을 주고받는 겁니다. 심사하고 상을 선정이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먹은 거죠. 민족문제연구소는 확실한 친일, 반민족 행위의 증거가 있는 독립유공자가 24명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보훈처가 지금까지 서훈을 취소한 경우는 96년 서훈이 취소된 서춘 씨 등 5명에 불과했습니다. 5명은 나름대로 우리 나름대로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했다는 나름대로 판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내 나름대로 기본적인 입장을 좀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후속적으로 단계별로 좀 이어졌으면 좋았는데 제가 알기엔 아직까지도 그 문제가 계류 중에 있고 아직도 정리 중에 있는 거라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건 언젠가는 밝혀져야 할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문제는 친일 행적이나 증거면에서 서훈 취소자 못지않은 사람들이 아직도 애국지사 묘역에 묻혀있다는 것입니다. 서훈 취소의 기준이 공정했느냐는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3년간 옥고를 치른 공적으로 건국훈장 국민장을 받은 이종욱 스님. 불교계의 실권자였던 그는 현재 모습의 조계종을 탄생시킨 주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 각종 친일단체에 가입해 일제에 협력했고 불교계의 모금을 통해 전투기를 5대나 혼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혐의를 근거로 보훈처가 서훈 취소를 검토하자 조계종은 종단 차원에서 대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친일파라고 할지라도 내 아버지가 친일파라고 할지라도 아 자식이 되었으면 아니라고는 쪽으로 어떻게 연구를 해서 내놓아야 그것이 옳지. 우리 아버지가 친일이요 내가 친일 자식이요 그럴 사람 세상 없지. 이 양반 일생을 공인으로 산 거다죠. 사인이 아니거든. 사사로 산 사람 아니고 공적으로만 산 양반인데 그러면 공적에서 사는 스님네들이 그것을 연구해서 내놓아야 누가 내놓을 거야. 조계종은 친일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두꺼운 책 한 권의 분량을 보고서로 제출했습니다. 그 이분이 이제 등장하는 모든 근거들을 다 이제 뽑았죠. 뽑아가지고 저희들이 해보니까 뭐 예를 들면 37년도에 이종욱 스님 이게 당시 이제 그 본산 주지 대표였는데 총독부 방문한 그 통계를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정무 활동, 그러니까 일상적인 교단 활동으로는 13번 총독부를 들어갔었고. 친일 행사와 관련돼서는 5번이었어요. 이 면만 갖고 보게 되면은 전체적인 이분의 활동이라든가 조계종의 활동이 대단히 왜곡되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보는 거죠. 76건의 친일 행사 참석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지 인사권이라든가 재산 처분권이 총독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제의 강요에 의해서 그것이 협력이 되지 않으면은 모든 교단 활동이 모든 사찰 활동 자체가 이 통제 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누군가는 희생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불행하게도 이종욱이라는 스님이 항일운동을 하신 분이 자기 자신을 희생을 시킨 겁니다. 또 스님의 이름으로 나간 친일, 반민족적인 각종 기고문과 연설도 스님이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수직기가 있어요. 손이 떨려요. 떨리게 글씨를 못 써요. 이게 우리 스님이 일정 때 글 내놨다는 것은 마치 그쪽 측에서 저것들이 내놓은 거지 우리 스님 써준 것이 없어요. 두 번째는 어디 가서 연설을 해야 하는데 연설이 안 돼요. 가라사대 그러니 이렇게 한문조로만 얘기하는 양반이 무엇이 되겠는가요? 그렇다면 전투기를 헌납한 사실은 어떻게 된 것일까? 그 비행기 헌납 문제는요. 그것은 뭐 좀 우리 민족의 슬픈 현실이었습니다만은 각 단체, 각 기업, 각 종교가 다 강요받았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불교만이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자료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결국 모든 책임을 부인했고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는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얼빠진 놈이지.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짓이나 하냐. 내 말은 그 말이야. 고구마 하나 구워 처먹고 살지. 왜 그런 짓 했냐 그 말이야. 조계종뿐 아니라 전국 우리 불교인들은 그냥만 은혜로 사는 것 아니에요 지금. 불교가. 그 어떤 태구조이 되었든 뭐 알조이 되었든 거지조이 되었든지 떡종 밥종 할 것 없이 아이 그냥 말이 다 해놓은 대로 사는 거인데 아이 그냥 말이 아니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어야 될 거지. 헬로헬카 반달. 탄압과 수탈 그리고 사륙이 횡행하던 시절 거기에 협조해 기득권을 누리면서 식민지 지배를 더욱 공고히 했던. 모든 반민족적인 행위들이 별다른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 지금 친일 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 어디 갔어요? 그때 당시 한국 살면서 다 친일했어요. 가서 와서 울려가라면 울려가고 만세 부르라면 만세 부르고 학교 다니라면 학교 다니고 그랬어요? 우리 기자님이나 나도 친일파 자손이요. 만세도 부리고 성도 다 갈아버리고 알겠어요? 그런 놈들이 앉아서 지금도 친일파니 뭐니 데리고 앉았다지 그 말이요. 친일파 아닌 사람이 그때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그 해방 직후에도 친일파를 친일 앞잡이를 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서나 그 반민특위 법정에서나 또 언론을 통해서 자기를 변명할 때 했던 아주 낯익은 말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의도는 전민족을 죄인으로 만들겠다. 전민족이 죄인이니까 누가 누구를 심판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친일파 문제는 없어지는 거 아니냐. 청산이 쉽지 않죠. 지금 우리 사회에 친일 세력이 있다 그러면 믿지 않겠지만 저는 심판 친일파가 있다. 일제시대의 친일파가 진짜백이었다면 그들의 아류에 해당하는 친일파들이 있다. 즉 친일파들의 후손들이 우리 사회 지도층에 많이 있고요. 그들로부터 교육받고 그들로부터 키움을 당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기준이 흐트러진 사회. 역사의 나침반을 제대로 돌려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네, 이 잘못된 역사에 대한 준엄한 청산. 이 어른들이 하지 못하면 그 다음 세대는 옳고 그름마저 분별치 못하는 역사의 철부지가 되고 만다는 사실. 요즘 한 연예인의 정신대 누드 소동이 일깨워준 귀중한 깨달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친일 청산, 물론 쉽지 않습니다만 더 늦기 전에 꼭 해내기 위해서는 우선 역사에 대한 분별력을 갖춘 국회의원 뽑는 일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